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서울 신길 뉴타운 부지 인근에 지어질 신풍역 W역세권까지 잡고 있는 포스코 더샵 브랜드 단지 현장인데요. 세대수도 너무나 많고 W역세권으로 위치도 정말 좋은 그런 신축 아파트 단지 현장입니다. 여의도까지 단 두 정거장이면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정말 생활권이 꽉 잡혀 있는 그런 브랜드 현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6개 동 2030세대 정말 큰 규모로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신풍역 도보권에 있고 신안산선은 공사 중에 있어 아주 가까운 역세권 현장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2호선 대림역 도보권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말 위치 좋은 아파트인데요. 주변 환경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 단지 바로 앞 도신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품화 부럽지 않은 학군 가지고 있고 신길 근린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센터도 인접해 있는데요. 이러한 위치에 51타입 소형평수부터 84타입 중형평수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입별로 모델하우스 준비되어 있고 오늘 저는 74타입 모델하우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입 궁금하시면 꼭 방문 예약해 주시고 저랑 현관부터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74타입 현관 모습 보실 텐데 현관에 들어서면 지금 양 옆으로 신발장이 총 8칸 대용량 신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들어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타워형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네, 이렇게 거실 공간으로 나와봤는데 74타입 치고 정말 거실 주방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실 폭 약 3.9m 정도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공간 자체가 또 넓게 나왔다 보니까 대형 소파, 대형 TV 배치하시고 즐거운 거실 생활 누리기 좋을 것 같고요. 천장에 지금 보시다시피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는 지금 현재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 구조는 기역자형 구조의 넓은 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키친핏 냉장고 시공이 가능한 냉장고 자리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에 지금처럼 4인용 식탁 배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 따라 들어오시면 여기 대형 아일랜드 보이시죠? 여기 조리대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형 가전제품 올려두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도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깊숙이 사용이 가능한 팬트리 롤까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더 따라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광파 오븐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구 인덕션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옵션에 따라 가스레인지 바꾸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커다란 채광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각 대형 싱크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주방 옆 다용도실이 있는데 지금처럼 세탁기 건조기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장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수도도 이렇게 양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실, 주방, 공용 공간은 다 둘러보았고요. 가장 안쪽에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8m, 3.2m 사용하시게 되는 안방입니다. 지금 안방 부분 다 확장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간 자체만 해도 넓지만 안쪽에 작은 여유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대 공간 그리고 수납장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장대에는 이런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집안의 IoT 시스템 여기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서면 작은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입으실 만한 데일리한 옷들 여기다 보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장 안쪽에 이런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넓게 잘 빠졌는데요. 샤워 부스가 있어서 건식 공간, 습식 공간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비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울 수납장이 정말 크게 잘 시공이 되어 있네요. 네, 이제 왔던 길을 따라서 지금 작은 방들 보시기 전에 공용 공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작은 홈바 키친 라운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수납장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따라오시면은 메인 욕실 나오는데요. 메인 욕실은 욕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거울 수납장이 정말 큰 거울 수납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현관을 지나서 복도 공간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안방과 작은 방 두 개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또 좋아할 것 같고, 방 사이즈는 작은 방 두 개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2.7m, 3m 사용하는 두 번째 방이고요. 이 정도 방 사이즈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침대, 책상, 장롱까지 가구 3종 세트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 2.7m, 3m 사용하는 마지막 방입니다. 여기 지금 침대, 책상 보이시죠? 안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자녀분 옷은 충분히 다 보관이 가능하니까 침대, 책상 정도만 배치하시고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신길 뉴타운 부지 인근에 신풍역 W역세권 위치에 있는 포스코 더샵 아파트 단지 현장 둘러보았습니다. 세대 규모 수도 정말 크고요. 위치 너무나도 좋은데 이번 현장 분양가도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